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우진입니다. 제가 일단 카테터에 대한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좀 영상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카테터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했을 때그 만들어지는 공정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이제 공정을 만들게 됩니다. 가장 이 도관 형태, 튜브 형태의 카테터 샤프트 부분은 압출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가래떡 뽑는 것처럼 이렇게 튜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쓰실 마이크로 카테터나 뭐 이제 심혈관계, 혈관계 카테터 안에는 이제 그 와이어들이 직조되어 있는, 저희가 이제 브레이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직조되어 있는 와이어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브레이딩이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 섬유 짜듯이 직조를 하고, 그 직조된 와이어와 튜브를 붙이는 브레이딩, 리플로 공정이라는 게 있고요. 끝단이 이제 혈관에 데미지 입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후가 공들을 하고요. 약물 전달이나 이런 걸 위해서 홀을 뚫고, 벌룬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홀을 뚫어야 되고, 또뭐 아시겠지만 프로시마 쪽과 디스털 쪽이 경도가 다른 튜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붙여야 되고, 또 핸들과 튜브를 또잘 접합을 해야 되니까 사출이랑 공정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 외부의 코팅, 이제 하이드로필릭 코팅이나 뭐 이제 항열성 코팅들을, 많은 공정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런 공정을 거치면서 카테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공정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맨 처음에 튜브를 만드는 그 압출 공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압출이라는 건 이제 플라스틱 그런 알갱이들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열로 녹입니다. 열을 녹이는데 이제 스크류라고 하는 어떤 스크류가 들어있는 이런 실린더 안에 알갱이들을 집어넣고 열과 마찰을 통해서 그 수지 알갱이들을 녹이고요. 녹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일종의 금형, 저희가 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금형의 모양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이제 그 카테터가 갖고 있는 그런 멀티루멘 형태를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진공 상태에서 형상이 만들어지고 풀러로 당겨주고 커팅해서 이제 컨베이어를 통해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걸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실린더고 여기가 다이의 부분이고요. 지금 튜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진공을 걸어줘서 안정적으로 튜브가 나오게 있게끔 도와주고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실측을 해가지고 외경이나 내경, 오버 얼마나 동그란지 정도로 측정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사축 레이저인데요. 레이저로 이제 튜브의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풀러로 당겨주고 컨베이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연속 공정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의 가장 큰 키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모양을 잘 만들 수 있는 금형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입니다.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폴리머,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용융이 되었을 때도 이제 혈액처럼 이제 난뉴토니언 플루이드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단율에 대한 점도가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용융된 그 수지들을 거동을 해석을 해서 그 금형을 만드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러한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지 측면에서 봤을 땐 경도, 뭐 용융되는 정도, 뭐 밀도, 점도, 그다음에 공정상에서는 스크류의 속도, 금형의 모양, 뭐 진공을 거는 정도, 얼마나 빨리 당겨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이즈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먼저 해석을 통해서 이제 안에 용융된 수지가 얼마, 어떤 속도로 나오는지, 그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해석을 해서 금형을 만들고요. 또 이런 용융된 수지가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 형태로 다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 표면으로 나오면 모양이 잘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공정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교를 하려고 보여드렸는데 얘는 이제 정지 화면이 아니라 지금 계속 안정적으로 지금 이 수지가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그만큼 안정적으로 튜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이제 공정으로 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설계가 되면 이러한 이제 이게 이제 금형이라는 것인데요. 팁과 다이라는 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싱글루멘 튜브라고 하면은
요 틈으로 용융된 수지가 나오게 됩니다. 또요 틈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뭐 멀티룸의 튜브가 되면은 이제 그 설계한 걸대로 이제 저희가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금 직접 인하우스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튜브에는 그 마이크로 카테터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 브레이드 튜브나 코일링 튜브를 만들 때 멀티룸의 튜브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얇은 튜브를 얼마만큼 재현성 있게 만드느냐도 중요해서 이제 그런 연구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튜브가 만들어진 다음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직조하는 공정을 이제 또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브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브레이딩도 대표적으로 패턴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패턴에 따라서 뭐 푸시어빌리티나 킹크 레이스트나 트랙어빌리티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니즈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브레이딩이라고 하는 브레이딩의 이 각도 같은 것들을 조정하고 결국엔 그게 이제 픽스 포인트라고 해서 얼마만큼 조밀하게 짜느냐, 성기게 짜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함으로써도 어떤 킹크 레지스트나 트랙어빌리티나 토크 전달력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눈엔 잘안 보이시겠지만 와이어가 저희 센터에 갖고 있는 그 16개 와이어를 이렇게 짤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보빈이라는 것들을 다 이제 만든 다음에 저런 형태로 이제 짜게 되면 이제 요 금속 맨드렐이나 부분에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 짜여서 이 망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압출을 통해서 튜브를 만들고 브레이딩을 만들면 결국에 이제 열성형을 통해서 브레이드 튜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쓰시는 카테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 3종 레이어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가장 뭐 프렉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PTFE 같은 테플론 수지에 라이너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층이 이제 브레이딩 와이어고 최외곽층이 아까 압출을 했던 튜브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튜브와 브레이딩을 이러한 어떤 뭐 라미네이션이라고도 하고 리플로우라고도 하는데 이런 공정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열을 전부 다 이제 어떤 금속 봉에다가 이 튜브와 브레이딩을 다 끼고 열을 인가해서 다 열로 붙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로 붙이게 되면 이제 원하는 그런 브레이디드 샤프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열, 뭐 이런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혹은 또 튜브가 얼마만큼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불량 중에 하나가 이 안쪽에 테플론 라이너와 그 튜브가 이렇게 박리가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제어하는 것이 이제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제 튜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것이 디지털 팁쪽 부분에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이제 테이퍼져 있거나 라운드져 있거나 이렇게 해서 날카로운 부분을 최소한 없애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공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티포밍이라고 제가 이제 일명 얘기를 하고, 반대편으로 이쪽 핸들부, 프록시마 쪽에 보면은 그쪽 내부에 보면은 튜브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확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쪽에다 다른 디바이스들을 넣을 때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다 이제 전자기여도 방식, 뭐 일명 인덕션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브를, 만들어진 튜브를 꽂고, 요 코일이 이제 인덕션 코일인데, 전자기 유도 가열 방식을 통해서 가열을 한 다음에, 이제 약간 수지를 용융시켜서 이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포밍, 알이 지게 한다거나 테이퍼를 지게 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또 동일한 어떤 이런 방식을 써서 이제 지그를 잘 만들어야겠지만, 어떤 플레어링이라고 하는데 확간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지금 인덕션 코일에서 열을 가한 다음에 그 전도된 열을 통해서 튜브가 지금 이렇게 확간을 되게끔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후공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테터에 보시게 되면 뭐 약물을 전달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조영제를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벌룬 인플레이션을 해야 될때 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홀을 뚫는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홀을 뚫는 게 드릴링이라고 해서 그냥 원형
그말 그대로 드릴 뚫듯이 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옆 측면을 깎아서 약간 이렇게 오발지게 타원 형태로 만드는 스카이빙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벌룬 인플레이션 할때 홀을 이제 면적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식은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드릴링 척이 있고, 그다음에 이 드릴링 해서 홀을 뚫으면 이제 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버를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이제 백균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밀하게 이제 뭐 로테이션 하면서 또 위치를 이제 제어를 하면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카테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지금 깎고 있는 건데, 이렇게 빠른 속 RPM으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튜브 측면을 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러한 모양을 이제 만드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이브하고 근이브 쪽에 이제 주로 이제 경도가 다른 튜브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제 뭐 주로 이제 열을 이용해서 붙이거나, 뭐 최근에 이제 좀 퀄리티 있는 제품들은 이제 레이저를 써가지고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직접 그 열을 이용해서 붙인 것이고, 좀더 레이저로 하게 되면 더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제 공정을 통해서 경도가 높은 것과 경도가 낮은 튜브가 이제 붙여집니다. 경도가 차이가 나면은 녹는 점이, 뭐 간단히 해서 녹는 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붙이는 게 이렇게 뭐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정에 들어가긴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비슷하게 다 이제 열을 통해서 두 개의 튜브를 이제 붙이게 되고요. 혹은 뭐 레이저를 통해서, 특히 이제 레이저 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룬과 카테터 샤프트를 이제 붙일 때 특히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 CO2 레이저 기반을 많이 쓰고, 이런 형태로 이제 붙이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퀄리티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은,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요즘에 거의 이제 레이저로 넘어가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쪽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핸들을 만드는 공정은 이런 사출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출이 뭐 압출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간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압출은 아까 가래떡 뽑는 거라고 말씀드렸다면 사출은 붕어빵 찍는 거랑 비슷합니다. 약간 그런 스텝이 있고요. 역시 녹인 수지, 알갱이 수지를 스크류에 넣어서 녹인 다음에 이러한 이제 금형이라고 하는, 몰드라고 하는 금형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 그 몰드, 그 모양이 만들어진 금형 안에 고압으로 이제 용융된 수지를 분사를 시켜서, 그 성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부분이 이제 호퍼고요. 여기 지금 이제 건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조가 된 수지를 넣고 스크류를 통해서 고압으로, 이제 용융된 수지를 금형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금형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고압으로 용된 수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모양이 갖춰지고 냉각이 갖춰진 이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젝팅이라고 해서 이제 밀어내면서 일단 성형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의료기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일반 산업군에서도 많이 쓰이는 건데, 이제 의료기기다 보니까 이런 헤파필터나 이런 기본적인 필터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 안에서 이제 청정된 공간 안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공정을 주로 거치게 됩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로봇을 다 연동해서 요즘에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이제 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코팅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코팅 기술이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기기 쪽에 코팅할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드로필릭, 그다음에 안티 마이크로바이올, 그다음에 항혈전 코팅들을 이제 기능에 따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표면 그 카테터나 가이드와이어 전체 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잘 아시는 디핑 공정을 통해서 이제 전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가이드와이어나 그 카테터 샤프트를 이렇게 걸어 놓고, 이제 뭐저 안에다가 이제 뭐 침수 용액 솔루션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담갔다 빼는 공정이고요.
경화시킬 때 이제 열로 하느냐, 뭐 UV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코팅을 하고, 이제 벌룬에 뭐 DB 코팅 같은 거할 때는 지금 이게 이제 작은 액적들인데, 이런 이제 그런 그 약물들을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코팅을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팅 공정까지 끝나서 카테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선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외관은 이제 이렇게 접촉식, 비접촉식, 예, 광학 측정기 등을 통해서 외관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에 있는 CT 같이 이제 저희 이런 형상들도 이제 CT를 찍어가지고 내부를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것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기계적 성능을 또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 이게 너무 딱딱한데 아니면 좀 진입이 좀 어려운데 물렁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정성적인 부분을 좀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주어진 이제 이런 모사된 유로에서 저희 이제 카테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만들어진 카테터를 실제로 어떤 이런 모사된 혈관이 지나갔을 때 얼마만큼 드래그 포스, 그러니까 저항을 레지스턴스가 있는지, 그래서 트래거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뭐 선진 제품이라든가 다른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평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거빌리티나 푸셔빌리티, 토크를 이제 측정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이것들을 좀 마케팅 용도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멸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 카테터는 에틸렌 옥사이드 2호 가스로 멸균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흡착 문제나 뭐 이제 그런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호 가스를 많이 이제 배제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감마레이나 이제 일렉트론 빔이라고 하는 전자빔 멸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두 멸균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변성이 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뭐 심지어는 이제 테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 사용을 못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수지를 개발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빔이나 간말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수지들을 계속 출시하면서 지금 이쪽도 지금 멸균 형태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는 좀큰 움직임이 아직은 있지 않은데 조금씩 좀 변동이 되고 있고요. 아마 카테터 쪽에서도 이제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될것 같아서 저희 센터에도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카테터는 거의 3프렌치 이하의 튜브들로 되어 있어서 사실 만들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게 이 안에 아까 보셨던 그 공정으로 이렇게 작은 카테터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제 좀 어렵긴 한데요.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합니다. 마이크로 카테터도 이제 사이즈는 작지만 이제 안쪽에 맨 안쪽에는 이제 PTFE 라이너가 들어가 있어서 로우 프릭션으로 그 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록시멀 쪽과 디지털 쪽을 보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프록시멀 쪽은 이제 푸셔빌리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딩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쪽은 이제 코일링이 되어 있어서 플렉서빌리티 같은 것들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와이어들은 뭐 예전에는 서스를 주로 썼었는데 요즘에 니티놀도 많이 쓰고 있고요. 요즘엔 뭐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세그먼트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자켓 맨 외곽에는 이제 하이드로필릭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카테터를 좀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커드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은 브레이딩으로 되어 있고요. 뭐 0.005인치 PTFE 라이너를 쓰고 대신에 이제 디지털 쪽은 이제 브레이딩 와이어 여기는 이제 코일링 와이어 자체를 100mm 코일을 써가지고 이제 그 레디오 팩 기능을 좀 구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를 이제 쓰고 있고요. 이제 폴리아미드라고 하는 게 일종의 나일론 같은 것인데 이런 폴리아미드는 이제 경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원위브에서 많이 쓰고
뭐 폴리우레탄이나 페박스 같은 것들은 이제 경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연질 아주 연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원이브 디지털 쪽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벤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이제 카탈로그 보면 7개 세그먼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후지 종류가 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7개 하려면 이제 압출을 7번을 다른 후지로 해서 이제 다 이제 붙였다는 얘기인데요. 대신에 이제 다 코일링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수지를 경도를 바꿔가면서 7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고요. 서스코일 제일 지금 제일 작은 상용화 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편에 해당하는 25마이크로짜리 와이어를 써서 나일론부터 이제 페박스 35D부터 72D짜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쪽에 만들고자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